브라질에서는 지금 월드컵 조별 예선전이 한창인데요. 오늘 7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고, 10시에는 일본과 코트디부아르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오늘도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전국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지만 전라남도는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지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29도, 대구 32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오후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바람은 초속 4에서 7m, 파고는 0.5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